자, 이춘남 본부장과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그럼 지금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부동산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저는 예. 네, 미래 신도시에 예. 그 부용 아파트 34평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부용 아파트 두 개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그 두 개를 다 팔고 네. 그 방배동의 신동아 아파트로 옮기면 어떨까 해서요. 아, 예, 지금 갈아타는 전략 지금 세우고 계시나 보군요.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법이 괜찮다면 네. 또 미래 거를 언제 팔고 방배동의 신동아는 언제 사야 좋을지 네.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타이밍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시고요. 궁금증 또 여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 안 빠뜨리고 꼬박꼬박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뵈야 되겠는데요. 네. 한번 뵌 적도 있기는 해요. 네, 네. 위례에 두 개를 갖고 있는 상황이 네. 일시적인 2주택인 상황인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네. 그 이제 맨 두 개를 합쳐가지고 명의는 각각 돼 있기 때문에 아, 네네. 양도소득세와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뭐 좀 자유롭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네. 방배동 쪽으로 옮기시는 게 지금 두 개를 매도를 했을 때 지금 방배동의 신동아 같은 경우에 16억 중반 정도 하거든요. 30평 네, 정도가. 네. 그리고 지금 전세가 한 7억 정도 하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해야 되는 돈이 뭐 취등록세 다 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략 뭐 10억이 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부영을 두 개를. 실제. 네. 실제 그 저 투자도 있지만 실제 네. 거주할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아, 실제 거주하실 생각도 갖고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부영을 다 매도했을 때 두 개를 매도했을 때 자금에는 문제가 없으신 거 상황이에요? 조금 보태야지. 예. 아, 보태셔야 돼. 그러면 대출을 네네. 이용하실 계획? 뭐 어쨌든. 네네. 어쨌든. 네. 예, 이제 뭐 위례가 참 살기는 좋아요. 살기는 좋은데 지금 교통망이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요. 예, 이제 위례 신사선이 될 거다 말은 계속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뭐 판교나 이런 위치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네, 답답해요. 네,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네.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방배동 지역은 워낙 입지가 좋은 데다 보니까 옮기시는 건 전 일단 동의합니다. 네. 네, 방배동 지역을 이제 위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좀 넘어가고요. 지금 네. 위례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방배동하고 만약에 속도를 내면 저희가 비유를 하자면 위례가 계속 가격이 좋아지는 게 뭐 시속 한 50km다라고 보면 방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속 한 7, 80km로 달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방배의 신동아를 말씀하셨는데 서초의 방배가 실제적으로 서초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떨어진 지역이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주택 재건축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방배동의 신동아라든가 여러 아파트들이 이제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고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강남 쪽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신동아로 들어가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되고요. 강남에 지금 내년에 2019년에 투자 계획 중에서 강남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이유는 1주택,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보시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는 오케이. 네. 예. 왜냐하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요. 강남은 네네. 다 6억 이상이고 그리고 네. 전용 면적 크기도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16억에 매입을 해서 이제 그 재건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는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을 잡았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얘가 가만히 있다가 재건축이 됐을 때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매매는 지금 위례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렇게 가격이 뭐 10억대 중반이나 20억이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거래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투자하셨을 때는 이렇게 강남 아파트처럼 가격대가 나가고 미래 가치가 있는 거는 상당히 투자 가능성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영을 시기적으로 기다린다고 해서 어떤 기점이 돼서 이렇게 빠르게 상승 동력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네. 예, 위례도.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매도를 하시고 곧바로 쉬지 않고 그냥 갈아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신동아만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근에 지금 뭐 임강이라든가 지금 경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얘가 좀 느리지만 또 초역세권이고요. 재건축이 전체가 되면 이 전체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져서 또 아파트 세력의 파워를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례에 계시는 것보다는 옮기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요. 네네. 저기 전문가님 이번에 오늘 오전에 그 발표한 네네. 신도시 발표한 게 네. 위례하고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례는 위례 나름대로의 위치를 갖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위례는 굉장히 그 지금 그 송파에서 아래쪽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할 때 송파하고 잠실과 송파 그리고 위례로 구분을 보통 하는데요. 네. 지금 가격에서는 지금 옆에 있는 미사강변 그 저 하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 가밀지구도 계속 지금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가밀지구 입주하고 있고 여기 장지 쪽에 또 조그맣게 또 들어와요. 근데 세대수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위례가 이런 것들의 주변에 그 새로 들어오는 3기 신도시에서 위협을 받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네. 위례 나름대로의 이점이 네. 있기 때문에 위례도 좋지만 두 개를 이렇게 나눠 갖고 계신 것보다는 두 개를 갖고 나눠 갖고 있다 보면 명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그냥 그 방배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나중에 좀 멀리 보셨을 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지금 네. 주택의 투자는 중장기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단기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적에서 유리하게 자리를 가져가려면 여하튼 보유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거는 절세와 또 이 보유 기간의 텀을 잘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기란 말이에요. 방배동의 네. 그 신동하는 초기이니까 지금 네. 들어가셔서 실거주까지 하시면서 계시다 보면 그리고 집이 노후되면 이거를 뭐 세를 주고 나오셔도 되고요. 실거주 요건을 맞춰 놓으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예.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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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갈아타는 거 찬성 의견 주셨네요. 본부장님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위례와 관련해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 밖에 다양한 궁금증 안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뒤에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직접 만나 뵙고 다양한 이야기도 또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춘나 본부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구매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하단에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저희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저기 용인 수지 쪽인데요. 용인 수지요. 예. 네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지금 그 용인 수지에 예. 삼성 레미안 1차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 주거하고 있는데요. 아, 거주 중이시고요. 네, 네. 그 송복동 쪽에 그 올 5월 달에 그 롯데 파크라인 2차를 분양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 분양권을 저희가 당첨이 돼서 예, 예. 지금 그거를 갖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예. 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하나를 처분한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양권 예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만약에 분양권을 처분한다 그러면 언제 처분하는 거 좋은지 그거를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전화 잘 하셨어요.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분양권을 보유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의 전망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분양권 많으십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수지 삼성도 분양을 받아서 갖고 계셨던 거예요? 실거주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이사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네. 아파트는 한 20년 안 되고 한 20년 거의 가까이 된 아파트인데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여기가 95년도 정도 준공됐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전에 이사 왔는데, 네. 그래서 지금 살고 한 10년 정도 살고 있는데, 네. 하도 요즘에 그 이쪽에 그 새 아파트들을 많이 분양해서 저희도 맞습니다. 한번 네. 그 한번 이쪽이 그 청약을 해봤는데 마침 당첨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신분당선을 가까이 있다는 거는 아파트로서는 이점이에요. 굉장히 네네. 왜냐하면 강남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네. 위치는 삼성 레미안이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95년도가 됐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95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준공된 지 거의 20년이 넘어간 아파트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20년 된 넘어간 아파트가 과연 뭐 새로운 호재가 있을 거냐.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그 부분은 없죠. 없다고 보고요. 네, 그렇죠. 지금 신분당선이 생겨서 그나마 더 호재가 생긴 거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게 이 아파트가 더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금 부분도 지금 분양권 하나하고 주택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양도를 했을 때 분양권 네네. 근데 이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준공이 되면 전환이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지금 팔 이유는 없어요. 예예. 그리고 이제 그 성복역에 네네. 그 나인 뭐라고 하셨죠? 나인 파크나인. 네, 파크나인 성복역. 네네. 몇 차가 들어가셨던 저희는 2차입니다. 아, 2차요. 예, 예. 이게 이제 2021년도 1월 예정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18년이니까 19년, 네. 20년, 21년이 그러니까 예. 지금 만 한 2년 정도 남은 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크나인은 프리미엄이 잘 형성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실거주를 지금 삼성레미안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굳이 서둘러 파실 이유는 없으시고요. 아, 그다음에 자금 예, 예. 면에서 만약에 내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힘들다거나 뭐 이런 면은 네네. 이 잔금에 맞춰서 삼성레미안을 매도를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금 부분도 절세가 되고요. 네네. 이거를 먼저 팔게 되면 분양권에 대한 우리 수익에 대한 세금은 50%잖아요. 네. 예예.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팔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아, 그렇구나. 네. 네네. 그리고 이 아파트에 네. 지금 프리미엄 형성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수지 쪽도 노후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 예, 예. 아파트가 이 성복역에서 지금 가깝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기가 많은 아파트를 굳이 지금 매도할 예. 이유는 없으세요. 아. 네, 그래서 삼성 아파트를 예, 입주할 즈음에 네네. 매도를 하시고요. 아, 예, 예. 예, 매도를 하시고 이쪽으로 실거주를 해서 실거주 조건을 채우시는 게 아, 훨씬 더 유리하시고 아, 예. 자금 면에서 만약에 내가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네네네. 이때 이제 그쪽에 더 다른 쪽에 더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그쪽이라는 건 어느 쪽이죠? 지금 이제 여기 입주할 때가 2021년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네. 2년 후잖아요. 예예.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2년 후에 시장은 지금 뭐 네. 3기 신도시도 발표가 쭉 났습니다만은 사실상 도심 핵심 지역에 공급하는 계획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복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네네. 서울과 아주 직통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것들은 가격 상승이 더 많을 거고요. 네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세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여유 자금이 있으실 때 다시 네. 한번 재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연결 연결하는 거죠. 아, 지금 예, 삼성 레미안을 레미안을 입주 시기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이쪽에 들어가시면서 얘는 지금 몸값이 좀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예, 예. 34평이 지금도 한 8, 9천 정도 피가 프리미엄이 네, 형성이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네, 되면 네. 이거를 매도하고 만약에 내가 이 삼성 레미안도 지금 떨어질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두 개가 다 같이 올라가다가 매도해서 여유 자금이 더 생기시면 그걸 또 다른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입주 때 만약에 그 2020, 2021년도 1월 달에 그 입주를 하는데 네. 입주 때는 이거 두 가구 중에 하나는 팔아야 되나요, 무조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준공 시점에서 두 주택이 돼요. 네네네. 예, 그렇게 되면 더 갖고 가셔도 되는데 네네. 지금 그 삼성이 너무 오래된 아파트고 네네네.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호재들은 없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그 여유 자금으로 다른 곳으로 돌 투자하시는 게 훨씬 수익을 높일 수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렇군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좀 해답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권은 매도보다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좀 자금이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또 거주하고 계시는 레미안 쪽 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주식회사 오비스트 이춘남 본부장과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문자도 하나하나씩 도착하고 있는데요. 빠른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둘러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들어온 순서대로 차근차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된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어요.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궁금증 있으세요? 아, 저는 구로동에 예. 그 드림역 근처에 네. 그 오피스텔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13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1억 8천에 사가지고 지금 1,100만 원 받고 있어요. 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연수가 됐고 그래서 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 팔아야 되는지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옥길 지구에 상가 6층에 그 하고난 다리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그럼 옥길 지구에 있는 것도 보유하고 계시는 거 맞을까요? 지금 분양받았는데 지금 짓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뭐 사람들 얘기는 아, 잘못했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주변에서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저 덕정역에 주상복합 하이파크 그걸 봤는데 그거는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좋습니다. 고민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전문가의 의견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드릴게요. 네. 인사 나누시고요. 궁금증 계속해서 여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상가 같은 거는 워낙 그 개별적인 특성이 강해서 우리가 네. 계약을 해놓고 막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은. 네.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사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동의 5층을 우리가 샀으면 B동의 5층도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비교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투자할 때 가장 무난한 것이 이제 주거용 부동산인데 지금 네. 갖고 계신 매물이 오피스, 그죠? 사무실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를 지금 내신 거죠. 네. 네네. 지금 대림역 같은 경우에 지금 오피스로 임대를 하고 계시면 사실상 네. 지금 천에 백만 원 정도 받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정도면 수익률은 엄청난 거죠. 네. 네, 지금 7%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림역도 주변에 이제 사무실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1억 네. 8천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6개월 됐어요. 아, 2년 되셨어요. 2년 6개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천에 80, 70, 80? 100만원. 100만원. 아, 네네. 100만원. 100만원 받고 계시니까 수익률 따졌을 때는 거의 7%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네. 우수한 거긴 한데 네. 이제 이 매매가를 우리가 보통 1층 상가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고 2층 상가가 몇 프로가 나오고 뭐 몇 층의 오피스 같은 경우 몇 프로가 나가야지 매매가 된다라고 봤을 때 요런 네. 이러한 상품들은 매물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월세 수익이 꼭 필요해 이런 분들이 가져가는 건데요. 네. 가격 변동은 별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네. 매매가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수익률은 네. 7% 정도 나오지만 네. 이게 이제 더 높은 가격을 만약에 내가 매도할 때 요구를 하면 실제 네. 거래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약 한 6% 정도? 예를 들어서 뭐 2억 4천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격을 올리면 실제 네. 매매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요거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월세가 많이 필요하시면 그냥 보유를 당분간 하시는 게 괜찮고요. 네. 네, 월세 지금 그 세입자가 나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지금 옥길 지구에 상가 분양 받으신 거는 네. 저희가 도면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옥길 지구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저희가 상가를 분석을 해 드릴 때는 지적 편집들을 이렇게 저희가 하면 이렇게 상가가 들어오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네. 이런 곳에 지금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이쪽에 받으셨나요? 아니면 어느 쪽에 받으셨어요? 화면 보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6층 받았는데요. 6층이에요. 층수보다 지금 중요한 네.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지금 지적 편집도를 제가 이제 정확히 봐야 되니까 지적 편집도를 네. 봤을 때 이렇게 핑크 모양이 있는 것들이 상업용지예요. 그래서 상업용지에 네. 있는 플라자 상가를 분양받으신 거예요. 6층이면은 플라자 상가 같은데 맞나요? 네, 네. 그러면 그게 6층이 최고층이에요. 아니요. 10층이요. 10층 중에 6층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입주가 언제예요? 거기는 준공이? 내년 7월이요. 내년 7월이요. 지금 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네. 내가 상가를 이쪽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네. 이제 배후 세대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이 상가를 사용을 하겠죠. 근데 네. 옥길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네. 주거형 부동산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지금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그 실생활과 관련된 업종들이 들어올 테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이나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것들이 들어올 예정일 거예요. 보통. 그런데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입주 세대들이 많지 않고요. 입주 세대들이 지금 상권을 배우 세대가 이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공원들이 있으면 상가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단절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가로 보여지는데요. 여기는 이제 점포 겸용택지나 뭐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 상가의 위치가 이렇게 아파트하고 접촉하고 있는 대로변인지 아니면 뒤쪽 상가인지 궁금해요. 아파트하고 바로 접하고 있는 상가인가요? 네. 네. 도로가 보이고 있는 상가예요. 네. 그렇게 되면 훨씬 그 가시성 6층에 어떤 학원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대가 나갈 확률은 훨씬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상가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네. 층수가 위로 더 올라갈수록 조금 뭐랄까 임대하는 데 좀 지장은 있지만 네. 필수적인 학원은 다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가 들어오고 영어학원이 들어오고 미술학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원도 뭐 가정의학과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수 학원들은 다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하고 접촉하고 있는 도로변 쪽으로 먼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상가가 제일 먼저 지어지는 상가예요? 이 동네에서? 아니요. 아니에요? 먼저 그러면 들어간 상가가 있습니까? 네. 아, 보통 상가가 들어가는 상업용지에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에 상가 그 임차인들이 먼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가가 상권을 먼저 형성해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어느 상가를 가져가셨는지 도면을 봐야지 제대로 설명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몇 평짜리 매수하셨어요? 분양 받으셨어요? 22평이요. 22평이면 보통 이제 저희가 뭐 미용실이나 뭐 이런 정도 사이즈인데 6층이기 때문에 보통 학원이에요. 예? 학원. 학원. 학원 자리고요. 그 다음에 네. 여러 개를 터서 독서실이 들어가거나 뭐 PC방이 들어가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도로변을 택했으면 가시성이 네. 좋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상가는 개별성이 커서 저희가 도면을 놓고 옆에 건물과 또 아파트의 위치와 또 이 상권을 단절하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네. 덕정역에. 어디요? 덕정역. 덕정역? 예. 예, 예. 양주 덕정역. 네, 양주. 네, 네. 네. 거기 그 하이파크라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해볼까 그러는데 그거는 어떨지요? 지금 얼마 갖고 움직이세요? 얼마 정도의 자금이 있으신 거예요? 4,400이요. 4,400 소액이요? 네. 소액 투자하시려고요? 네. 지금 양주가 네. 거기가 주거지로 아파트 굉장히 많이 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주변을 보시면 의정부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네. 그 주변에 혹시 일자리가 많다고 보세요? 거기 말로는 네. 거기 뭐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네. 뭐 테크노밸리가 거기... 먼저 생기고 이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건가요? 아니면 주상복합이 먼저 들어선 다음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고 하는 건가요? 주상복합이 먼저고 테크노밸리는 나중에요. 주상복합이 먼저 들어서면요. 제가 그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상복합이 먼저 들어서고 나중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요. 공실 염려가 네. 큽니다. 공실 염려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도 네. 아니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더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 수익을 받기 위해서 상가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오피스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먼 거리를 투자하시는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원수역이요. 어디요? 원수역. 원수역? 예. 아시는 지역 하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네. 소액 투자라고 해서 그거를 네.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네. 주상복합이면 이것도 또 주택수에 잘못하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지금 네. 투자할 때는요. 네. 세금 절세 부분도 잘해야 되고요.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 내 본주택도 매도하고 싶은 시기에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주택수를 늘리는 거를 좀 더 슬기롭게 하셔야 돼요. 네. 일단은 요 상가 분양받은 거 임차 맞추는 거 이런 것들 조금 네.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네.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지금 궁금증이 다 해소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 세미나에 네. 오셔서 도면을 한번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더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드릴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부동산 고민 해결직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계속해서 상담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연결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상담 저희가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아, 예. 예. 말씀해 예. 주셔도 됩니다. 예, 저는요. 예. 저 서초구 방배 2동 951번지 이 지역에 예. 사는 사람인데요. 예. 이쪽이 어디, 위치가 어디냐면 방배 서초대로하고 예. 방배 천로 24길 사이에 예. 다세대 주택에 살거든요. 다세대 주택 거주 중이시고요. 예. 예. 근데 이쪽이 이제 그 맨 앞열은 상가 구역이고 그다음 네. 그 뒤쪽은 말하면 지도에 보시면은 대진 빌딩 그 뒤쪽으로 부근인데 네. 네네 제가 여기 사는 지는 한 18년
정도 거주를 했습니다. 아, 예, 오랜 시간 거주하셨고요. 예. 예. 근데 요즘 이제 이쪽에 뭐 내방역 위에 그 전고속 터널이 이제 뭐 곧 준공이 돼가고 하는데 다양한 이제 호재들 좀 이야기 들으셨나 봐요. 전망 좀 궁금하실까요? 예, 그래서 예. 이쪽이 앞으로 그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되는지 예, 좋습니다. 저희 한번 알아볼게요. 전망이 어떤지 네, 좋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바꿔드릴게요. 정확한 이야기 예. 본부장님과 같이 나눠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배동에 지금 그럼 다세대를 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다세대. 네, 방배이동 예. 951번지 구역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제가 지도를 찾았어요. 예예. 예. 예. 그러면 여기 다세대를 갖고 계신 거죠? 예예. 예. 예. 다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아, 이거 몇 년 됐죠? 이 다세대가 지금? 지금 한 18년. 아, 그러면 혹시 여기 주민들이 어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혹시? 그런 없고 바로 우리 그 옆 네. 구역에 네. 방배 이동 5구 제5구역 예, 5주택 예, 5구역에 예, 주택 재건축 예, 있죠. 재개발 네. 계획이 주택 재건축 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지금 이제 방배 5구역 바로 옆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예, 예. 예. 그리고 또 호재가 그 서리풀 터널이 이제 개통되는 게 있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그 다세대가 지금 예. 이제 10년 이상 좀 오래되다 보니까 물론 예. 지금 더블 역세권 4호선, 7호선, 2호선 저기 이수역에 아주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서 거주하시긴 굉장히 편하신 상황이에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전화상으로 시청자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 보통 예. 지금 최근에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의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가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없다면 예. 없다면 사실 예. 이 방배 5 주택 재건축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예. 별도로 없기 예.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서로 이 좁은 지역이라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어떤 개발 호재가 있으면 제가 보유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실거주하기는 편하시지만 미래 가치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격대가 지금 어느 정도 하죠? 여기가? 지금 뭐 거래가 되는 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네. 거래가 없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뭐, 네. 뭐 6억 뭐 전용 면적이 거. 얼마나 나와요? 이게 방 3개인가요? 더 넓은가요? 한 13평방 13평 13평이요? 네. 13평이면 투룸이에요? 방 2개? 아니죠. 그 방 세 개고 방 세 개인데 13평이에요? 평형을 조금 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저도 그 13평은 넘는데. 그렇죠. 네네. 보통 투룸에 주방 있고 거실 약간 있는 게 15평 네.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한 제가 봤을 땐 30평 실 그 아, 네네. 30평형.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렇게 좀 오래된 구빌라인데 지금 매매가가 6억 정도 나간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넓은 평수 같아요. 예. 제가 듣기에는. 30평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전용이 25평은 넘는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실거주 하시긴 좋지만 가격이 예. 상승할 호재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께서 내가 좀 수익이 나는 부동산으로 예.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 방배 지역에서는 투자금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5구역이라든가 예. 이런 데들 예. 보면 너무 크기 예. 때문에 방배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예.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옮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이게 이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매매는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 절벽이라서 매매가 지금 잘 안 돼요. 그래서 예. 지금은 안 되더라도
만약에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예. 이거를 매도해서 조금 지금 이수역에서 좀 떨어진 그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좀 옮기시는 것도 좋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분들 이렇게 막 집 사서 돈 벌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하고 싶은 예. 마음도 들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수역에서 가까운 지역들을 가면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뭐 신림 뉴타운도 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내 자본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구역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저 멀리 강북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예. 네. 예. 그래서 용기 있게 한번 옮기실 수 있다면 예. 상담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예. 그런 구역으로 가시면 수익은 투자 수익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네. 이제 우리 추가적으로 이제 경비가 소요되거나 이러면 좀 불안하신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가 사는 데도 참 교통이 좋고. 아, 그럼 초역세권인데 교통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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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예. 더블 역세권이니까. 예. 그래서. 네. 아니, 이게 사는 게 좋은데, 우리가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네. 뭐 교통 좋고.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사는데 좋은데, 완전히 거기 익숙하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예. 거주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돈도 좀 벌고 싶어. 근데 예. 여기서는 지금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 지금 이 집을 가지고는. 그렇다면 예. 한 번은 용기 있게 옮기셔야 되는데 그 예. 용기 있게 옮기시는 걸 잘 모르시니까 예. 뭐 세미나에 오시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상담. 세미나가 언제 있습니까? 아, 저희가 금요일에 합니다.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아, 예예. 예. 예, 그래서 예. 어느 투자를 하시건 기본적인 이해와 공부를 좀 하셔야지 투자도 되는 거예요. 아, 예예.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하셨다고 하니까 시간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런 세미나에 한번 오셔서 설명을 예. 좀 들으시고 아, 내년에는 어떻게 변하는구나. 그러면 예. 나도 어떻게 좀 변화를 주고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예.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